좋은 땅 좋은 집. 안녕하세요. 땅집 부동산 김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에 위치한 이색적이고 아기자기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집은 2년 전 구입을 했던 금액에서 2천만 원 손해보고 판매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즈넉한 마을에서 남쪽으로 탁 트인 구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전원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자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은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조용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즐기기에 아주 딱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도 좋습니다.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104km 떨어져 있으니 차로 1시간 8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주말마다 도시에서 벗어난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에 충분하죠. 신림IC 5.3km, 신림 면소재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일상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마을 입구에 2차선 도로가 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한 위치입니다. 토지는 대지 171평, 임야 29평, 총 면적은 201평입니다. 주택은 튼튼한 벽돌 구조로 2015년 사용 승인이 됐고요. 내부 면적 29평에 방 2개, 서재 하나,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세탁실이 있습니다. 주된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온수는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는 아궁이 불 때는 황토 찜질방이고요. 거실에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요. 주택 방향은 거실창 기준 남동향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사신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뺀 2억 6천만 원입니다. 주택 아래에 주차장과 텃밭이 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가꾸기에 적당한 면적의 텃밭과 아래쪽에 구거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장마 때 배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시멘트 포장이 돼 있고요. 차량 2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마당은 아래 위 2단으로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텃밭과 주차장을 만들고 주택은 밭보다 높게 올려서 탁 트인 조망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테라스 앞쪽에 있는 화단에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블럭을 깔아놨고 테라스 조망을 가리지 않는 키 작은 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옆마당에 야외 수도와 테이블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 바닥은 디딤돌로 튼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고요. 야외 테이블 옆쪽으로 나무를 심어놔서 옆집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은 황토 찜질방 불을 떼는 곳입니다. 옆마당에 잔디를 깔아놨고요. 디딤석도 있고 산쪽 경사면을 깎아서 만든 전망 좋은 쉼터가 있습니다. 옆쪽에 토굴과 보일러실, 태양광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톤 탑차 화물칸을 넣어서 저장 공간을 만들어놨고요. 태양열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은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와 거실 화목난로에 사용할 때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장작을 비안 맞게 지붕도 만들어놨고요. 산쪽 경계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튼튼한 석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뒷마당 끝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가볍게 마을길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멋진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마당에도 아담한 텃밭이 있고요. 옆집과의 경계는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우리 주택은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 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의 명당터에 개인 사정으로 사신 금액에서 2천만 원 손해보고 팔게 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전원주택입니다. 주택 전면쪽은 전부 목재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는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반려견은 물론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가 있고요. 현관 앞쪽에 설치된 파고라 아래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앞쪽을 보면 고즈넉한 마을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실에 키 큰 신발 수납장이 있고 천장 목재 마감에 미닫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서재, 찜질방, 주방, 다용도실, 안방,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내 면적은 29평입니다. 현관 옆쪽에 문이 없는 방은 서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남쪽 넓은 창이 배치가 되어 있고 창 옆에는 오픈형 책장, 아래는 문이 달린 수납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아궁이 불 때는 황토 찜질방입니다. 바닥부터 벽면, 천장까지 모두 친환경 재료인 황토와 루바로 마감을 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일석이조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층고에 개방감이 좋은 거실 모습입니다. 주택 천장은 전부 천연 소재인 루바로 마감을 해놔서 겨울에는 열 손실을 줄여서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장마 때도 습하지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창으로 사계절 변하는 구악산의 절경을 관람할 수 있고요. 거실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는 벽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 환기창과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까지 보통의 아파트 공동 욕실 같은 깔끔한 모습입니다. 거실과 분리된 넓은 주방 모습입니다. 좌측에 4인 식탁 자리가 있고요. 우측에 싱크대와 세탁실이 있습니다. 식탁 벽면 목재 아트월이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고요.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의 상하부장,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취사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자리와 키 큰 수납장이 있고요. 김치냉장고 옆쪽에 팬트리 공간에는 주방 용품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에 딱 맞는 세탁실입니다. 위쪽에 세탁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 두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넓은 환기창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 내부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싱크대도 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만 하고 바로 입주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에는 옷장과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창문 동남향에 침대와 화장대까지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문이 달린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도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에 위치한 생활편의시설 이용과 외지에서 접근성 좋은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2년 전 구입했던 금액에서 2,000만 원씩이나 손해보고 판매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답사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땅집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두시면 좋은 매물 영상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료 촬영 전화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현장 답사하실 분들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